그 견성 즉 선불이라고 이제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주장이 한국 선가에서 일체 또 많이 풍미를 했는데, 견성이라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견성하면서 이제 성불도 할수 있겠죠. 뭐 견성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도노동수 하듯이 모든 번뇌가 흐느지면 완성일 수도 있지만은 견성 그 자체는 약간 이 점수라는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도노 다음에 점수 하듯이 도노가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견성 그 자체는 완성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견성한 분 중에서 완성된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견성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견불성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봤다는 얘기고 이제 나중에 성불의 그 원인이 이제 불성인데 그러니까 성불하려면 부처님이 되는데 그 인, 씨앗이 여기 있는가 없는가 할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도의 씨앗이에요. 중도의 씨앗. 누구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죠. 근데 자각하는 게 중도를 자각하는 게 중도를 체득하는 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체득하면은 그러니까 종교적 고민이 없어지고요.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하여간 불비인문할 때 먼저 내가 살아있지도 않구나, 죽음이 없구나. 이 통찰부터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불비인문이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견성할 경우에 견불성. 다시 말해, 견중도를 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타파하는 거. 를 자각함으로써 종교적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타이분법이 타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체 대비, 동체가 같을 동자 몸체자입니다. 나와 남이 한 몸이구나. 그래서 큰 자비의 마음, 남의 고통이 이제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물론 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동체 대비가. 근데 남일 경우에는 이제 전혀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는데 그 남에게조차도 또 하나 심지어 작은 미물 같은 경우에도 저 날아다니는 날파리든지 이런 경우도 사소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힘이 약하다고 이것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요 내가 날아다니는 날파리보다도 더 조그마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수정 다닐 때예요 근데 걔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크다고 해서 그런 거 그냥 막 잡아버리고 할 경우에 이제 기가 막힙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소한 거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배려하면 살아가는 감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견성하고 나면은 약간 자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범민이 있던 것들, 그러니까 종교적 철학적인 의문들, 이게 해소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강약이분법, 강자약자 너무 빈부차이가 심해질 때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고 뛰어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북 분단의 이분법이 있습니다. 한 민족인데 동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통일운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견성한 분이 계시다면은 이게 통일운동에도 적극 뛰어들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축가가 됩니다. 뭐더 얘기한다면은요, 종교 간, 다르다. 종교 간 분할의 이분법. 이것도 타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종교가 다르지 않다는 거. 뭐 같다, 이긴 아니에요. 근데 불이, 불이가 항상 부정적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 다섯 가지 통찰이요. 그래서 그 생사 이분법의 타파, 그 다음에 자타 이분법의 타파, 나와 남, 그 다음에 강약 이분법의 사회적 타파, 그 다음에 남북 이분법의 타파, 그다음 종교관 이분법의 타파 이런 것들이 이제 견성한 분들의 그런 그 이제 어떤 실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견성한다 이런 것은 어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불교 근본주의자 되거나 도구마를 간다든가 불교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그것은 중도적 성품, 그러니까 일체 그 중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분별망상, 번뇌망상이라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이라는 게 너니 나니 뭐내 편이니 네 편이니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가르는 것이니까 편가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 번뇌망상을 나서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로 일체가 한 몸이고 하나고 이러니까 이제 자비의 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일체 어떤 동체 대비적인 어떤 보살 또 어떤 부다의 삶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지금 이상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내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네가 동시대표 견성했는데 그거 왜 너 혼자 다 갖고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쫑카파 스님, 티베트 불교, 이분이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은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꼭 전제를 달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보시는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보시 할 경우에는 나중에 후회를 해가지고서 더 악업이 커진다. 예를 들어갖고 누가 그 신장 병에 걸려갖고 신부전이 와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너 신장 둘이니까 불자니까 너 자비심 있으니까 하나 떼달라 했을 경우에 좋다 내가 불자니까 아 그래 되겠구나 하고 신장 하나 떼줘요. 이럴 경우에 이제 건강은 모르는데 나중에 혹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병이 생겨서 내가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신장 떼줄 수 있지.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과도한 보시를 했다가 거꾸로 이제 이 선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그런 악한 이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당의 양은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진지와 속죄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명히 해주시는 건데, 우리 이제 불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지만 너무 처음부터 걸음마도 배우기 전에 진지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속죄적인 측면을 너무 무시하고 공허해지기 이제 쉽기 때문에, 저도 그 몇 년 전에 그 이제 삼동님 보채 달라이라마 스님 모시고 이제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그렇죠 이제 국무총리 가장 오래 하시고 달라이라마께서 가장 신뢰하신다는 이제 삼동님 보채가 이제 한국에 모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 쫑카파 대사의 이제 보리도 등론이더라고요. 그때 한번 이제 그 하시는 걸 일주일 동안 저도 이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티샤 스님의 등론이죠. 그렇죠 아티샤 스님.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 이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대한 가르침이 처음에는 저런 어떻게 보면은 계율적인 측면 너무 낮은 가르침에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 저 얘기만 하실까 답답함 우리는 이제 우리를 또 전부 다 깨달음 어떤 좀 더 그렇죠. 고차원적인 진리를 얻고 싶은 너무나 이제 그런 환상 속에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못 들어본 너무 아주 고차원적인 좀 말씀 여기까지 오셨으면 해주지 그것만 그냥 한 80, 90%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그걸 하시니까 이제 나중에는 진짜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기본기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이게 기본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갖춘 가운데 이게 뭔가를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을 하지 뭐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서 공허하게 그냥 하늘에 별부터 달라고 다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학 공부하고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잘해야지만 나중에 미적분 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 안 했는데 미적분 책 갖고 다녀봤자. 이제 그게 본인한테 전혀 안맞습니다. 그 이제 통상 선불교에서는 깨달음만 중시하고 이제 감정이나 감성, 정서를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데요.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감성, 정서야말로 깨달음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보였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이제 다른 분의 말씀에서도 거의 못 들어본 김 교수님의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주장이시고 저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일단 이것도 뭐 제 얘기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경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모든 이제 얘기들은 경에 근거하고 논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깨닫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번뇌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고집 멸도 사성제에서 그 이제 고를 멸하려면은 집을 멸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번뇌가 멸하면 고가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번뇌인데 번뇌는 뭐 보통 탐진치야 이게 번뇌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또 더 세분하면 탐진치만 교만이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 더 세분하면 열 가지 번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줄이면은 또 둘로 줄일 수도 있어요. 이제 미리혹 미사혹 이렇게 기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이치의 혼미한 번뇌 그다음에 실제 그 사실의 혼미한 번뇌인데 하나가 이 인지적 번뇌고요. 하나가 감성적 번뇌입니다. 이게 둘로 나뉩니다. 보통 견혹 수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볼견자 쓰고 닦을 수자 쓰는데 그러니까 견도에서 끊어지는 번뇌가 견혹이고요. 수도를 닦아야지만 끊어지는 번뇌 이건 수혹입니다. 그래서 견혹부터 끊고 나중에 수혹을 끊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 견혹 끊는 게 보통 인지정화예요. 그 화두 드는 거, 이게 다 견혹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견혹이 뭐냐 하면은
그 뭔가 생각 비우는 거, 머리 비우는 거, 네. 그다음에 흑백 논리 벗어나는 거, 네. 이제 이게 다 견혹을 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 굴려 갖고 모든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끊어지고 나면은 이 끊어진 데 맞춰 갖고서 감성도 끊습니다. 네. 무슨 감성이냐 하면은 동물적 네. 감성이에요. 네. 탐욕, 분노.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는 탐욕 분노 덩어리입니다. 네. 교만,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뭐 사자 호랑이 무시무시하고 네. 그 폼 잡는 거 보면 수사자들 네.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동물성이 나한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있는 경우에는 절대 해탈 열반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끊는 작업이 수호 끊는 작업이고 네. 견옥 끊은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불교 깨달음이 번뇌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견옥만 끊어졌다고 해서 무슨 수옥도 끊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게 아직 남아 있으면은요 반드시 이 수옥 감성문내도 제거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완벽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가나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을 보는 그런 수행이 없기 때문에 저 화두를 든다는 얘기는 중도로 이제 생각 몰고 하는 거고요 중도 불성은 다 견해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또 실제 선가의 그런 어떤 격언 중에 그 견성 후에 보임한다, 보임한다. 네.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견성했지만은 아직도 네. 닦아낼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견성한 자리를 갖다가 지킨다는 얘기는요. 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제 견성 후에 습기를 제거한다. 네. 습기가 다 감성 번뇌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습관은 남아있어요. 탐욕 분노는 네. 단박에 안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과의 격언에서도 그 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번뇌를 다 제거할 때 이제 이 봐서 제거되는 번뇌가 일부가 있고 감성 번뇌가 또 엄청나게 있구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깨달았다고 하려면은 반드시 감성 상화도 돼서 네. 돼야지만 깨달은 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이제 너무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걸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뭐 그렇게 이제 참선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인도에도 가서 뭐 1년 동안 몸부림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이후에 뭐 이제 가나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더 놀라운 체험을 해서 야 이게 뭐 그 너무나 이제 그 환희에 젖어서 이렇게 산 적도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왜 욕망은 욕망대로 있고 뭐 화도 나고 이게 뭐지? 이거 굉장히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제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이게 뭐지?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그 고통이 또 심하기도 하고 이게 또 이게 한국에 가장 유명하다는 선식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쉽게 다른 분보다는 쉽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다 해도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한 10년 동안 그것을 그 굉장히 저도 고통을 받았는데 한국에 유명하다는 선지식들은 다 그때 당시 뵙고 이제 그런 비슷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답변을 주신 분들이 없어서 너무 깊은 고뇌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건 진짜 그럼요 감성 번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리도 차절은 항상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이 보리도 차절은 감성 수행의 그런 어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불교한테는요 이 보리도 차절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가나선 진짜 대단합니다 수행이요 최고의 그런 수행인데 그렇죠. 네. 그 기초 수행 기초 이제 어떤 감성 훈련 이런 게 된 분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생이지지 하든지 네. 원래 인격적으로 완성됐든지 이런 분에 한해서 네. 네. 끝에 가서 생각을 탁 깨뜨릴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감성 수행이 반드시 수완되어야지만이 네. 이제 완벽한 인격자 하여간 네. 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인격적으로 너무나 네. 이제 그 훌륭하시고 이런 분이 되는 게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건 그 불교적 어떤 통찰을 굉장히 뭐 이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체험을 해서 불경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보는 것과 달리 엄청나게 어떤 통찰력과 예력은 깊어지고 쉽게 맞습니다. 이해가 가고 이렇긴 한데, 네. 그런데 그러면은 옛날 그 어떤 막연한 편견을 가진 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그
부처님의 어떤 지혜 덕성과 유사하게 대단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저 사람 불교 수행을 안 하고 원래부터 타고나고 품성이 좋은 주변에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품성이 좋은. 네. 저런 친구만 또 못한 나는 왜 저 친구보다 내 인격이 못하지? 그런 어떤 갈등들. 네. 저 친구는 제대로 어떤 체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마찬가지고, 예. 너무나 이제 저 하여간 듣는 분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너무나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사도 아직도 난 멀었고, 이제 우리는 지도 올린 사람이고, 대신, 뭐,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고, 아, 이 경이 이렇게 써있구나, 이제 하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아니요. 교수님은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어떤 인격과 품격을 표현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수행하면서 진실하게,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 같은 남한테 말 못할 고뇌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뭔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죽기 살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체험을 하거든요. 체험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달라진 거지? 네. 하여튼 그런 어떤 근본의 어떤 이제 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또. 저는 이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불교 이제 무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아. 근데 거꾸로 이제 앞으로는 무아는 너무나 그 당연하고요. 이제 수행할 때 쓰는 거고 불교의 자아관을 좀 확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격이 되어야지만 불교가 몸에 밴 인격인지.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든지 이렇게 문답이든지 그분의 가르침 보면은요. 그분의 인격을 종합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이런 식의 자아관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무아는 수행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유학이든지 무슨 서양의 어떤 다른 어떤 종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완벽한 인격체, 불교적인 인격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앞으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고 불교의 자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그런 어떤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뭐 성령을 불받았다나니 뭐 하면서 그 굉장히 어떤 그 막 사람은 끌어모으고 하는데 뒤에서 보면은 인격은 개차반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그렇죠. 어떤 뭐 어느 종교든지 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 불을 받는지 뭘 받는지 어떤 체험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전인격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 욕망은 욕망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것은 모든 종교를 넘어서는 굉장히 이런 중요한 테마입니다. 맞습니다.